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2시입니다. 아, 우리 점심시간에. 네. 네, 우리 이제 이스타TV에서 이적시장을 맞아서 12시에, 이렇게 딱 정해진 요일에 라이브를, 이마트를 통해서 이제 켤 예정입니다. 네, 이스타TV 정오 텐트 지금부터 오랜만이네요. 시작합니다. 네, 돌아온 정오 텐트. 네, 우리 이제 이스타TV 카페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참여형 이적시장 토크. 이게 된다는 게 이번 이마트는 제일 큰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적 소식 외에도 이제 축구계 이슈 이렇게 짜자자자 해서 했다면 이거는 진짜 그 이스타 마곡 트랜스퍼라는 이름으로 이마트이기 때문에 그쵸. 이건 진짜 이적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링크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피셜은 뭘 떴는지 네. 예,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쭉 다뤄볼 예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번할 거거든요. 이 라이브를. 그래서 이두번할때뭐 가볍게 그냥 점심 드시면서 네. 예, 좀 저희랑 같이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페에 저희 그 이마트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이적시장 소식을 좀 우리에게 공유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이스타TV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게시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마트 후원 안 받았고요. 그 이마트 광고주님 보고 계시면 저희 네. 그, 예, 그 광고 좀, 예, 네. 부탁드립니다. 예. 홈플러스는 참여라는 건가요? 어제 홈플러스에서 쇼핑했습니다. 예, 네. 홈플러스에서 만약 광고를 주시면 이름을 홈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예. 바로! 예, 그럼요, 이스타 그럼요. 버거 트랜스퍼 네. 없고요. 없어. 예, 그냥 홈플러스로 이스타 하러 가면. TV 홈플러스로 갑니다. 이스타 TV 홈플러스. 예. 참고로 이제 이마트 그 커뮤니티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뭐요? 이마트 이름을 보자마자 이거 깍쟁이 아이디어 아니냐. 아,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예. 종윤형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놀랍게도 이거는 종윤형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종윤이 형의 어떻게 보면 그이 프로그램 자체는 종윤이 형의 아이디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에 이렇게 좀 이적시장 관련해가지고 프리시즌에 이렇게 토크를 하자라고 이제 한 건데 제목은 그 저희 기수 있잖아요. 기수. 작가가, 예, 예. 기수 작가가 이제 작가가 아니고, 아니죠. 아, 예. 그죠. 제가 미국에 이제는 됐어. 예, 이제는 그냥 기수. 기수, 예. 기수가 이제 예. 이마트라는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이름 어떤가요, 이름? 아니면 기수 작가 겸 요원 겸 PD 예. 겸, 맞느냐, 맞는 기수는. 이 이마트 네이밍은 어때요? 네이밍? 이마트 이마트 좋다. 좋다. 아, 이마트 킹정이다. 킹정. 줄임. 별로예요. 솔직히 조금 별로임. 기수야, 이것도 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망했다. 예. 거니까. 아, 기수 좌천시키라고요? 예,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좌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원인데, 제가 인턴으로 예. 좌천시키겠습니다. 어쨌든 깍 아이디어가 아니다. 우리 종이 형 예.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이마트에서 신고는 안 당하죠. 예, 저희가 이제 좀 줄임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한건 많으니까. 아, 영포티 느낌이라고요? 김환이 짓는 이름 같대. 한이형 이름 김환이 같대. 짓는 한이형 이름. 이름 같대. 예, 환희 형 이제 좀그 정도 나이가 이제 좀 됐고. 예전에 이제 그 팟캐스트 같은 거할때 한이형이 코너명 같은 거 짓고 김원의 하셨잖아요. 고구마 있었어요. 김원의 고구마.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히든풋볼은 17시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하니까 저녁에 이제 뭐 퇴근길이나 요런 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히든풋볼을 이제 간단하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통클립을 올리면 이제 심야 시간에 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사실 이제 뭐 어디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에 사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회사에서 점심 먹고 이제 조금 이제 졸린데 혹은 이제 점심을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점심 먹으면서 가볍게 좀 들으시고 혹은 이제 점심 좀 일찍 먹고 들어오셔서 아 약간 이제 또좀 졸리고 식곤증이 오고 이럴 때 그냥 저희 방송 이렇게 딱 틀어놓고 창 내려놓으시고 사실 오디오만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오디오 이게 쓱쓱쓱 들으면서 이제 약간 월급 루팡도 이제 조금씩 하시고 약간 이제 요런 느낌으로 들으시라고 예, 저희가 이번 이마트는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점심과 오후 시간을 위한 여러분들의 네. 컨텐츠고, 앞으로도 우리 이적시장 때는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니까 주 네. 2회입니다. 네, 많이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관심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그 카페 게시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 게시판 개설하자마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취합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런 이마트 이적시장 트랜스퍼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네네.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적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점심, 이 정오에 시작하는 이마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통을 하면서, 네.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아, 주 2회 이제 언제인지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 일단 오늘 화요일, 그리고 예. 네. 이번 주는 목요일에 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동은 없을 건데, 아마 화, 목, 이런 화, 목. 식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월요일은
보통 이제 주말에 축구 이슈가 전부 다 정리가 돼서 월요일에 한꺼번에 쫙 쏟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영상화 해가지고 아마 클립을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갈수록 사실 이제 좀 없어지거든요 축구 네. 이슈가. 그래서 화요일 날 한번 하고 수요일 날 저희 이제 예능 찍는 거 따로 찍고 음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요. 네. 멤버 고정 아니고요. 종윤 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원 형은 모르겠네요. 주원 형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원 형 이마트 출연 원하나요? 아 그리고 카페도 저희 봅니다. 네, 카페를 기반으로 정보를 추격도 하고 카페를 실시간으로 같이 보기도 할 거고요. 뭐 히든풋볼 느낌인데 조금 더 가벼운 라이브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트랜스퍼만 다루는. 네. 그래도 추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근데 생각보다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네. 네. 아, 추메 스카우팅 리포트는 합니다, 지금 기획 중입니다. 예, 네, 네. 기획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예. 네. 네. 이번 이적 시장에 이미 뭐 오피셜 뜬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력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주원 형이 이제 또 준비를 할 거니까 이번 이적 시장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에도 추메의 스카우팅 리포트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빈이 형도 우리가 이제 일정에 따라서는 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아마 웬만하면 저희 이제 네. 기존 멤버들 위주로 하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카페에도 글 많이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저희 그것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거 이적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채팅 쳐주시는 여러분들 중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의견 나누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시청자와 이게 채팅 토크가 아니라 진짜 토크. 네.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오 라이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넘어서 이 이적설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이 팀의 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는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아 약간 제 생각인데 거기서 레전드가 클립이 나올 수도 있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감스트 막 그래. 전화 방송하는 거 보면 재밌는 거 있잖아. 하셨던 것처럼 그래. 레전드 있잖아 레전드. 네. 그래서 아 그 제시 링가드도 저희 방송에 들어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콜. 네. 팀 K리그 선수 발탁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레이트 아이디어. 아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이제 현지 분이 영어로 이제 칭찬해 주시니까 한국말 잘 알아들어 주시네. 네, 오 좋아요. 축덕 아기 엄마 기다립니다. 저희 요새 저렇게 이제 육아하시는 어머니들도 방송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아 저희 이제 그 오프라인 행사 때도 이렇게 뵀어가지고 맞아, 너무 맞아요. 반갑고 감사한 네. 마음도 크고요. 진짜.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채팅창 통해서 이제 얘기하다 중간 중간에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의견도 좀 많이 구할 거고. 네. 아까 저희가 콩국수 소금이랑 설탕 그 붙였잖아요 설문조사 그것처럼. 이 이적? 나는 반대다. 아니면 나는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투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들 채팅창 통해서 좀 많이 참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전화 연결할 때도 좀 부끄럼 없이 네. 시원하게 네, 전화해서 욕박으면 이제 바로 강퇴입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네, 어쨌든 많은 참여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케이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좋다고. 캐리그 이적 소식도 역시 큰 이슈가 있다. 캐리그 이적들도 뭐 당연히 예, 다룰 거고 이제 엊그저께 전역을 했죠. 김천성무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링가드급이 아니더라도 예. 정말 대형 이적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는 예. 저희가 다룰 거니까. 저도 이제 그 루머를 봤는데 아, 원두재 복귀만을 바랬는데 예. 조금 그 발표가 늦어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원두재 울산에서 보고 싶거든요. 원두재 예. 울산. 아, 근데, 제 마음은 그런데. 근데 예. 이제 정우영 선수가 와서 이제 그 자리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친구 친하니까 또 원두재랑. 예. 원두재? 예. 원두재 열심히 하셔야죠. 원두재 열심히 하셔야죠. 예. 팬으로서는 아유, 원두재가 있어야 삼선이 안정적일 거라고 늘 울산 생각을 해서.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좀 원두재 선수 그냥 보고 싶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서울 오피셜 떴다고요? 원두재? 아니, 오피셜 아니야. 아직. 아, 오피셜 예, 아니야? 그냥 그런 루머가 있어요. 이태석 선수하고 뭐 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예. 개인적으로 원두재를 울산에서 보고 싶다. 아, 예. 원두재 이태석 교환설이 예. 지금 좀 있고. 알 아랍은 이제 FC서울이 오피셜이 떴죠. 센터백. 예. 알 아랍? 진짜 그 아랍 그 자체의 이름이네. 네. 그 자체를 가져왔어.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 이마트 저희 시작해 볼게요. 뭐 네. 이제 막 각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가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지르크지르 오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원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요렇게. 아니, 그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원문으로 이렇게 쭉쭉 보면서 가볍게 얘기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저희 사실 이렇게 바꿔서 물론 이제 약간 좀 이해 안 가는 내용은 원문을 좀 보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한글로 해서 보는 게 여러분들 더 좋죠? 어때요? 한글이 낫죠. 원문이 낫다고? 번역이 낫다. 번역이 그래도 낫다. 원문 보고
직독직해는 사실 아 직독직해는 좀 어려워요. 예. 네. 그러다가 저희가 해석하다가 이제 오류가 이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투표? 아니 근데 의견이 되게 갈리는데? 어. 기사 어떻게 볼까요? 원문 그대로 번역으로 자, 자 투표 움직이겠습니다. 투표 가볍게 1분 미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분 네, 미만 1분 미만으로 이거 저희가 또 첫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뭐 저희도 그러니까 영어 뭐 읽고 뭐 저기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원문 그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바로바로 좀 스피디하게 볼 네. 수는 없어서 한 방송이 늘어질까봐 네. 아 감독도 투표로 뽑아보자고요? 이미 이제 이미? 그 네. 정강위에서 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까지 투표로 감독을 뽑을 이유는 없어요 네. 했다고 하니 네. 두 분이 해석해가며 원문으로 하면 방송이 좀 늘어질 듯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원문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왜냐면 그분들도 이유는 있어요 원문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이 자동 번역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원문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번역 보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은 원문을 한번 봐보자 아 뭐 이것도 예, 네. 좋은 의견입니다 All United My Hometown 민가들 지금 1400분 투표하셨는데 이 정도면 저는 갈렸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번역으로 65% 원문 자, 그대로 그러면 번역해놓고 네. 저희가 쭉쭉 보면서 좀 어색한 부분만 한번 원문 한번 네. 참고하고 저희 해석 좀 이상하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예, 그 해석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GGMU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르케즈 있는 이거 오피셜이 났고. 났죠. 29년 6월까지. 계약기간 5년이네? 아, 그리고 1년 옵션이 있네요. 어허. 볼로냐. 이 뭐 지르케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히든풋볼에서 찬우 형이랑도 한번 다뤄봤었고. 지르케즈 뭐 이제 요런 말 했다. 항상 승리의 모든 것을 바쳐온 선수다.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또 이적 시장에선 쓰지 않기 때문에. 오피셜 기사는 특히 더 그렇죠. 예, 네, 아니, 지르크지는 좀 어떻게 보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는 어쨌든 주목받을 유망주 영입은 되게 좋은데, 이제 어떻게 쓸지가 결국 관건이 아닐까. 왜냐면 이제 어쨌든 사실 공격 자원이 필요했던 건 맞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네. 그래서 지르크지는 분명 주목받는 선수고, 괜찮은 자원이긴 한데,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터나가 명확한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아, 비주얼 폰지.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 출신이고. 그치, 거, 네, 그래서 새로운 달달한 받아간다고 이게 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출발한 클럽의 팀이 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르크지도 물론 볼로냐에서 지난 시즌 잘하긴 했지만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대형 공격수의 느낌까지는 좀 아니잖아요. 나이도 이제 좀 어리고 그리고 이제 해결사 역할도 또 아니기도 하고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또 해결사가 필요한 것도 맞으니까.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기술 좋은 선수는 있으면 어떻게든 쓰긴 써요. 네. 지르크지도 기본기 좋고 탈압박은 좋으니까. 근데 글쎄요. 결국 이 선수를 어떤 플랜을 갖고 터나 감독이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아니 맨유 팬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떤 분은 호일룬 있는데 굳이 뭐 영입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2의 호일룬이냐 아니면 호일룬이랑은 아예 다르다. 포르자밀라 아마 저분은 이제 세리에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지르크지를 꽤 보셨을 거예요. 세리아 팬 입장에서 보면 축구자라는 유형 이 맞다. 골 넣는 유형보다는 축구자라는 유형에 가깝다. 라고 메시지를 좀 주셨고. 솔직히 PL에서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결국 우리는 해결사가 없다. 뎁스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 말도 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 호일룬이랑은 스타일이 또 많이 달라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경쟁체제. 하긴 뭐 이게 또 선의 경쟁체제는 좋으니까. 그쵸. 굳이 따지면 같이 쓸 수도 있고. 아, 지르크지 이후에 토니 링크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적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겠다. 하긴 그것도 그래. 왜냐면 사실 지금 수비랑 미드필더도 되게 중요한데 아마 수비는 제 생각엔 더리우트 데려올 것 같긴 한데. 네, 더리우트 얘기가 좀 많더라고. 근데 미드필더도 지금 좀 많이 필요하지 않냐. 굳이 토니를 영입하는 것보다도. 라는 얘기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해결사나 톱이 요즘에 이제 거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이 선수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이스타 스카우팅을 저희가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지르크지고 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원형이 무조건 이스타 스카우팅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선수의 세부적인 그런 스타일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어쨌든 오피셜 떴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기능할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스타 스카우팅 네.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맨유는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터나흐 감독의 네덜란드
네덜란드 픽.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궁금하긴 하네. 설마 지르크지 가지고 공중볼 싸움 시키진 않겠지? 아니 뭐 그러진 않을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선수 뭐 공중볼 따는 거에 장점 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찬우 형은 골 빼고는 다 잘한다라고 얘기했다 예. 하고. 기술은 좋아요. 근데. 네덜란드 픽 얘기 있고 어제 예. 아 어제 히든풋볼에서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군요. 예. 그러면은 지르크지는 네. 스카우팅 리포트 예. 조금 기다려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네덜란드 픽은 못 믿겠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이제 안토니 사례가 또 있기 에이. 때문에 에, 저렇게 말하는 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해결 안 되는 케인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결정력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은 좋다는 거거든요. 사실 바란도 나가고 리쌈마 부상은 상수에 센터백 보강이 한 명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센터백 보강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당연히 뭐 생각해야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명보다는 가능하다면 진짜 여러 명이 더 좋다. 맨유 지금 센터백 진짜 부상 리스크는 특히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바람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없으니까. 네 이제 만약에 그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 입장에서 그 센터백 관련해서 제일 빡치는 건 뭐냐면 이번에 리쌈마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개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맨유 딱 왔는데 시즌 치르다가 부상. 아. 이러면 이제 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 니산드로 건강할 땐 진짜 잘 뛰어줬잖아요. 사실 진짜 핵심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선수예요. 니산드로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아니 진짜 잘하더라고. 빌드업에 잘하냐 아니 못 나오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땐 빌드업의 체질이 바뀔 거야, 맨날. 그래서 뭐 센터백 관련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마 계속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맨유 팬들은 그럼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지르크지는 공격수 좀 오피셜이 떴잖아요. 수비나 미드필더 요 포지션들 중에 어디가 이제 제일 우선 영입 대상이라고 좀 보시나요? 이거는 그냥 뭐 저희가 따로 투표는 안 하고 가볍게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수비, 센터백. 아 왼쪽 얘기 있고 왼쪽 아 수비랑 그 센터백 얘기가 압도적으로 많네. 수비가 많긴 많네요 진짜. 공격 제외 다다. 근데 실제로 이적 시장에 뭐 지르크지도 많이 뜨긴 했지만 수비수 링크가 맨유가 가장 꾸준하긴 했어요. 루머를 보면 막 더리우트, 레니요로 여러 선수들 많았으니까. 네. 맨유는 7번 득점력이 약한데 왜 7번 살리는 9번만 데려오냐. 저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감독이요. 근데 이제 감독은 일단 믿어야죠.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바로 쳐낼 수는 없잖아요. 어제 프리시즌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가 이제 로젠벨이랑 예. 예, 노르웨이 팀이랑 했죠. 그 누구야? 저희 기수. 기수도 맨유 팬이거든요. 근데 기수는 이제 되게 좀 보기 힘들었다고. 아, 최악이었다. 졌던데. 예. 어제 0대 1이긴 했어요, 스코어가 어제. 그대로였다. 개못했다. 근데 뭐 프리시즌이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맨유 엄청 잘했어요. 전반 로젠베리가 4개 골 때렸다고. 네. 오, 제시 링가드는 베리 굿 게임이라고. 네. 아, 베리 굿 게임. 네. 작년에 봤던 그 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첫 경기니까 좀 이후에 봐야죠. 맞아요. 뉴스들 라인업은 봤거든요. 저도 라인업인데 뉴스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치. 뉴스들이 네. 많으니까 이거는 뭐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반니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코치로. 네, 반니가 이제 코치로 합류를 네. 했어요. 제가 이제 반니 스텔루인의 개인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네. 바로 이제 그 오피셜 뜨자마자 봤는데 네. 이제 반니가 이제 좀 이런 저런 공격수들을 잘 만져주지 않을까. 아. 에인토번이 있을 때 어쨌든 근데 참 반니도 대단한 게 에인토번에서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코치로 이렇게 다시 온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선수와의 소통을 잘해주길 바라야죠. 네. 우리 함부르크에서 손흥민 선수의 또 사이가 좋았던 약간 그런 뭐 튜터 역할도 네. 이제 좀 해준 것처럼. 반니스텔루이처럼. 네. 네. 이제 반니가 이제 뭐 물론 이제 포지션상에서는 반니는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뭐 공격수 전반을 지금까지 아우르긴 하겠지만 뭐 요런 지르크지 같은 선수들이나 지금 맨유에서 약간 부진한 네. 그런 공격수들을 반니가 좀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래 지르크지 어쨌든 요렇게 봤고 저희 스카우팅 리포트는 이제 지르크지 나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예,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니 올모 이제 바이에른 미넨 올모에서 바이에른 사실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가 원문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문을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독일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기사 읽어보기 전에 제가 잠깐만 좀 미리 말로 얘기하면은 그 올모 선수가 지금 플랜 B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비 시몬스 있죠. 네, 사비 시몬스. 바이에른 미넨 소식은 요즘 계속 좀 체크하고 있는데 네. 사비 시몬스 영입이 만약에 좀 지지부진하면 올모 영입이 플랜 B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올모 이번에 유로 때 엄청 잘했거든요. 진짜 잘했는데. 그리고 이거 데즈레 두에 그 누구야 파비앙님이 극찬했잖아요. 엄청 잘한다고. 아 근데 진짜 링크. 아 여기 사비 시몬스 얘기 있네 보니까. 저 사비가 저 사비 시몬스입니다. 네. 아 그래서 사비 시몬스를 사비 에란데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 사비 시몬스랑 이 데즈레 두에를 아마 이제 우선순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그러지면 네. 다니 올모를 고려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근데 비주얼 폰질은 저 친구는 이제 바이언 되게 오래 본 네. 친구인데 저 친구는 이제 올모 부상 많아서 맞아요. 네, 좀 꺼려진다고. 사실 아 저는 항상 이제 선수 평가할 때 리버풀도 많이 당한 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케이타요? 티아고나. 네, 넥스트 제라드라고 했잖아요 케이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수여도 내구성의 우려가 있으면 약간 꺼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그치 꺼려지지. 그거는 근데 어떤 팀 팬들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 네. 올모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게 부상 이력은 사실 걱정이고. 네. 제가 기사로 봤던 거는 시몬스가 플랜 A고 올모가 플랜 B라고는 하더라고요. 저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건 아닌데 지금 막스 에베르. 예, 에베리가 이제 계속 그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플라텐버그 얘기도 있죠. 이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아마 이게 맞아 저기 그게 이거 내가 본 거였고 아 플라텐버그 거가 아 그래서 진전은 아직 없고 에, 에베른 바이런 감독이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올모에 이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거.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사비 시몬스와의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데즈레 두에 대한 두 번째 제안 그리고 그 다음이 올모인가 보네 아 올모 맨시티 링크도 있는데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맨시티 쪽하고 굉장히 진하게 링크가 난 건도 아니어서 지금 맨시티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생각보다 영입 링크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비 시몬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사비 시몬스 사실 이번 유로 때는 조금 기대한 것보다는 아쉬웠죠. 살짝 아쉽긴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클럽팀이야 뭐 아 그래 사비 시몬스 하는데 대표팀에서 이게 특히 최근에 봤던 모습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는 되게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해가지고 분데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긴 했는데 그전에 이제 그 에인토번에서도 잘했고 그래서 사비 시몬스 유로에서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신두영 있고요. 사비 시몬스 맨유 링크 근데 지금 바이언 링크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사비 시몬스는 일단은 어쨌든 파리에서 나갈 거라고 하니까 구글 아이디 추면 아이디인가요? 40세 이상 남성을 위한 현실적인 게임 광고 아마 그럴걸요? 아직 스타라고 아 스타라고 적혀있네. 네, 주원이 형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원이 형거 맞아요. 그래서 40대 이상 그 남성들에게 이제 게임을 추천을 한 거고요. 네. 저거 너무 웃겨가지고 네. 자 일단 바이언 제외하고 다른 클럽들도 올모한테 이제 관심이 있고 바르셀로나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모 근데 최우선 순위는 여기도 아니다. 스카이 블루스? 맨시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6천만 유로 방출 조항이 7월 20일까지 유효하고 4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되네요. 그러네. 네. 이거 이적하려면 이번 주에 해야 될 것 같네. 네. 마감일 이후에도 올모 이적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를 할 거다. 아,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이거네. 이거보다 낮은 가치로 판매할 생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네. 이제 올모는 근데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부상이 많은 유형의 선수고 그치.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올모 국대 선발 관련해가지고 부상 상태 체크하려고 그 델라푸엔테 감독 있죠 전화해서 이번에는 너 부상 예방 차원에서 발탁 안 할 건데 다음에는 발탁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몸 만들고 않아. 대기하고 있어라 이제 그런 전화 통화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제 옛날에 그 지금 유로 하기 전에 유로 예선 그 막 그 스코틀랜드랑 스페인하고 같은 조였잖아요. 그게 제 스포티비 마지막 중계거든요. 아 형이 그게 마지막이구나. 네, 네. 프랑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델라포엔테 감독 데뷔전이랑 그때 호젤로 막 데뷔골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올모 관련 정보 찾아보다가 이 부상 이슈에 있어서 국대 감독이랑 막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봤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올모는 부상이 좀 있는 상태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추측컨대 바이에른 뮌헨이나 뭐 바르셀로나나 맨체스터 시티나 이런 쪽에서 최우선 영입 순위로 고려하기에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모 어느 정도 봤고 바이언 팬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하긴 해요. 아까 비주얼 폰지는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찾아본 정보도 다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이언 팬들 좋은 자원은 맞는데 미드필더 아니 그 뭐야 내구성이 너무 아쉽다. 왜 뭐 사실 미드필더 데려오는 거 말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제가 찾아본 반응들도 사실 좀 아쉽다는 뭔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미네 이제 도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고
감독이 콤파니라 좀 지켜봐야 된다. 아, 하긴 맞죠. 이제 여기 또 콤파니로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번 시즌 부상으로 못 나온 경기가 굉장히 많고, 기복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무조건 시몬스다. 그치. 근데 라이프시에 잘해서 이 순위로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올모 얘기 저희가 한번 봤고요. 네. 자, 그 다음 모라타. 아. 모라타는 히어리고 컨펌입니다. 컨펌. 근데 모라타는, 자, 잠 이거 저희가 이거 한번 같이 띄워드릴게요. 우석고등학교 제 무교인데. 갑자기 왜 제 무교 같으죠? 우석고가. 네. 우석고등학교 이제 곡 이 교과거든요. 아, 네. 아니, 자동완성이 돼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아니 모라타는 네. 이 클럽 커리어가 진짜 개쩌는 거 아닙니까? 야,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에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유벤투스 찍고 레알, 첼시 찍고 알레티 갔다가 알레티 그리고 유베 임대 갔다가 그리고 알레티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AC 밀란. 아. 진짜 뭐 B클럽이라는 B클럽은 진짜 다 돌아다녔어. 일단 뭐 이탈리아에서만 해도 지금 유벤투스랑 밀란 뛰는 건데. 네. 아니 만약에 FC 온라인에서 모라타가 진짜 좀 좋게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팀캠이 고트입니다. 그렇죠. 모든 팀이 다 컬러를 받으니까. 아니 레알 돼, 유베 돼, 첼시 돼, 알레티 돼, 이제 밀란까지 된다? 이거 장난 아니죠. 아, 내가 얼마 전까지 밀란 했었는데. 아, 근데 모라타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 노스터 대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이게, 유로 땐 잘했거든요. 공격수가 꼭 골을 넣는 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번 유로 때 저도 모라타에게 되게 칭찬 많이 했던 게 내려오는 움직임. 버텨주는 거, 연계해주는 거. 좋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저는 모라타가 경기가 잘 되게 하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근데 이제, 이 모라타도 걱정은, 전반기 때 아틀레티코에서 골 많이 넣었잖아요. 후반기 때 유로에서 나왔던 연계나 터치도 다 좀 아쉬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라타는 딱 그렇다니까. 딱 시즌이 끝나. 그러면 두 자릿수 골이야. 그래서 와, 역시 모라타. 팀의 간판 공격수. 근데 이제 이 선수를 믿고 뭔가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큰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냐? 아, 그러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번만 해도 전반기 잘하고 후반기는 아예, 후반기는 내용도 떨어진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또 유로 때는 내용은 좋대. 네. 약간 들쭉날쭉한 게 모라타 선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밀란의 상황에는 좀 필요하다라고 포르자 밀란님 말씀을 하시네. 저는 모라타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밀란 팬은 모라타 환영이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했고. 왠지 또 지루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뚝배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게 하죠. 최전방에. 밀랑에 레안 있다. 레앙 있다. 니코 같은 스타일 있고. 아, AC 밀란 감독은 폰세카가. 네, 파울로 폰세카가 됐습니다. 피올리 나갔어요. 네. 말 많고 탈 많았던 우리 우승을 이루었던 피올리는 그래도 떠나야 했던 게 맞는 수순인 것 같고, 갈수록 부정적인 이슈만 들려왔으니까. 알베르토 피셜로 해리케인보다 좋은 선수다. 아, 그때 그 비정상회담 그 비슷한 거 찍을 때 그랬죠? 아. 유로 그 프리뷰 할 때. 용남이 형이랑 형철이랑 그 알베 형, 플로리안님, 그리고 장코치, 피터 맞아요, 형. 맞아요. 이렇게 찍을 때. 네. 케인보다 좋다고. 자, 그래서 이게 1300만 유로였구나. 그러네. 방출 조항이 1300원. 근데 이 정도면은 쓸만하지. 괜찮죠, 괜찮죠. 투자할 만하죠. 네. 네, 그래서 48시간 안에 이제 이적이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공격수들 주요 이적이 모라타, 밀란. 이거 지금 완전 유력이고. 그 기라시 도르트문트도 있죠. 기라시. 기라시도 바이아웃 때문에 가격이 되게 싸거든. 그러니까 기라시 얘기는 우리가 뭐 한참 전부터 계속 했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격이 이렇게 싸잖아요? 그럼 살만하다고 봐요, 사실. 모라타 92년생, 나이가 좀 있어요. 예. 만약에 혹시, 기라시 파토라고? 아, 기라시 파토 났어? 어제랑 또 갑자기 달라. 메디컬 보류? 하루 사이에 또 바뀌었네. 자, 이게 바로 소통하는 방송의 장점입니다. 아, 진짜? 우리가 혹여나 놓쳤을 수도 있는 소식들. 누가 전달해줍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어제 봤던 기사인데 이게 바뀌었나 보네. 뭐 오후부터는 제가 약간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가족일로 좀 시간이 없었거든. 갑자기 탈락이야? 근데 비주얼 폰지는 기라시 문제 없다고 컨펌 났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내가 봤던 거는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메디컬 할 거라고 그랬어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다시 검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아니 문제 없다고 판명이 났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어차피 이거 그냥 우리가 라이브로 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우리 카페에 올라 있지 않을까? 기라시. 세루 기라시. 깨로 세루 기라시 스펠링 뭐냐? GGO 저기 있네. 네. 이거 우리가 뭐야? 왜 뉴스가 아무것도 안 떠? 지난 1년. 에? 뭐지? 이거 왜 안 떠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다 뜨는데?
ASS, 아, S 때문에 안 뜬다고? 아,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진짜예요? SS 때문에? 그, asshole 할 때 그 S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럼 셀프 이렇게만 쳐보자. 아니,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네. 아, 필터링이라는 게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던 기사는, 그러니까 비주얼 품지는 말처럼 내가 어제 봤던 건데 하루 사이에 바뀌었으면 나도 봤을 것 같거든? 아, 그러면 이거 어째 모르겠다, 여러분들. 저희 좀 어느 정도 봤으니까 이거 트위터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동네 바닷가 제가 봤던 정보가 저거예요. 맞아. 메디컬 때 무릎 이슈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되게 유력하다고 봤거든. 아, 8시간 전? 빌트 얘기를 가져오신 거고? 다시 했대. 다시 했다고? 어, 그러니까 메디컬을 다시 했다라는 얘기네. 어, 이거 로마노, 이거는 7월 이거는, 10일이라서. 이거는 좀 그 전 정보고, 그러면. 예. 아, 메디컬 보류 기사 뜬 지 좀 돼서 형철이 형이 공개 받을 거라고. 아, 진짜요? 어. 아. 밥소사! 올마데 아날라스마입니다. 아날? 아날로그 합시다, 그냥. 네. 어쨌든 이제 메디컬은 다시 시작한 거 같아요. 탑토의 느낌은 아니지 않나.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라타 얘기로 다시 이제 좀 돌아가 보면은 AC 밀라는 테미 에이브러햄 얘기 있고 파블로비치. 이 파블로비치는 아마 이제 바이언 파블로비치겠죠? 예. 맞지? 예, 파블로비치. 그리고 유스프 포파나. 예. 를 이제 다음 타겟으로 노린다고 하고 이거는 뭐 히어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모라타는 그냥 AC 밀라노 이적이 이제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저녁 10시가 아니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 300초 배날까요? 아니, 잠깐 나갔다 올까요? 아니, 저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 네네네. 취소. 자, 그래서 모라타 얘기 이렇게 좀 봤고요. 네. 자, 그 다음은? 그나브리. 그나브리. 그나브리를 노리는 잉글랜드 클럽. 흥미로운 언론 보도. 빌트구나, 여기. 네, 익사이팅하다는 얘기죠. 네. 아, 인터레스티드한 얘기고. 그나브리. 야, 어디냐. 근데 이거 미러라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봐야겠다. 가볍지만 우리 바이언 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리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그치. 예. 뉴캐슬 유나이티드 얘기가 지금 조금 있고. 아, 잘츠. 아, 잘츠 파블로비치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잘츠 브루크 파블로비치. 예. 자,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4,650만 유로를 테이블에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뉴캐슬이 4,600만 유로를 내고 지금 그 그나브리 사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빨리 가져라. 사랑합니다. 뉴캐슬 사랑합니다. 네.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나브리는 FC 바이에른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3주 전쯤에 지베레프 아 이게 테니스 선수죠. 한때 이제 정현 선수랑 이제 연령 그 약간 그 주니어 대회에서 좀 많이 만났었던. 지베레프 지금도 잘하나? 내가 요새는 테니스를 안 봐서 모르겠네. 아, 그래서 아 분명히 연장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빌트는 다음을 알고 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바이에른의 감독은 그나브리를 팔고 싶어한다. 올리세 영입 그리고 데지리두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측면 경쟁이 많다. 아, 그래서 이제 그나브리가 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브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 아마 이거는 이제 그나브리를 위한 자리가 있냐. 이 말인 것 같고. 내보내 부상. 근육 부상. 뭐 이제 팔 부상 있었고. 결국 유로에도 못 갔고. 그래서 이 엄청난 연봉 때문에. 아, 그래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바이에른은 좀 많이 열려있다라는 얘기네. 그나브리는 이제 바이에른에서는 영입된 선수들이 좀 많아지면 진짜 좀 자리가 없을 것 같긴 하네. 일단 올리세가 온 것만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난 그나브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제일 정리해야 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안 나가려고 한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이적료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나브리가 받는 연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그나브리라는 선수를 좀 땡겨 할 만한 클럽이 애매하지 않을까. 뭐 일단 뉴캐슬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어딨냐? 이 부상. 부상. 예. 아까 저희가 올모 얘기할 때도 그 부상 관련돼서 이제 꺼려지는 게 확실히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나브리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지금 뭐 바이언 팬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싸이 싸네랑 그나블이 둘 중 하나 나가야 된다. 네, 그 얘기도 저희가 이따가 황희창 선수 얘기 좀 하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싸네 그나블이 얘기. 그래서 이제 그나블이 관련해서는 뉴캐슬 쪽에 링크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러의 그 좀 보도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좀 뭐 적당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가볍게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비야. 사우니게스. 사우니게스가 지금 이제 세비야 이제 이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세비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사울이 이제 세비야로 가게 됐는데 합의는 됐고 그래서 연장 가능성이 있는 임대로 도착을 했네. 임대로 합류하는 사우니게스 이제 굉장히 위험한 픽이죠. 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첼시에도 임대로 왔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임대긴 했지 그 시기도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울의 첼시 시절 형이 그때 중계했었어 첫 경기 사울 데뷔전 내가 했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사울이가 하는 사울. 거 보고 맞아 근데 사울이 진짜 옛날에는 진짜 잘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폼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같은 라리간의 이적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형은 되게 좋아하잖아 사실. 아 엄청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 저는 사울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는 막 뭔가 기대가 되는 영입은 아니긴 해요. 지난 시즌에 세비야가 어쨌든 아쉬웠고.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 진짜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은 선수가 될 것이냐? 아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예. 꼬마 전성기 때 사울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때 사울 엄청 좋아했는데. 예. 서울 오자. 애플이 서울로. 그때 전북 안 되겠습니까? 예, 네, 좀 전북 힘들거든요. 아, 근데 또 진규가 왔으니까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김진규 잘 남겨놔야지 일단. 네. 서울 아버님 이름은 서울 아비. 예, 네. 남집 삿빈 오누아. 예, 네. 그 저분 300초 배날지 말지 여러분들 투표 한번 해보세요. 예, 네. 한번 봐드립니다. 예, 네. 한번 봐드립니다. 예. 네. 조심해 주세요. 네,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임대를 통한 영입에 대한 오피셜. 네. 네 이것도 뭐 임대니까 일단.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연장 가능성 있는 있다. 임대라고 하니까 뭐 이제 이적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사울리게스는 세비야로 합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오시멘. 오시멘 지금 파리 얘기 있죠? 쭉 있죠. 항상 있어 왔죠. 오시멘 파리 가면은 그럼 봐봐. 무한이, 하무스, 오시멘, 세 명인데, 그럼 결국 남은 그 둘 중 하나 정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해야죠, 그리고. 아무래도 하무스도 무한이도 폼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리도 지금, 은바페도 이제 나간 이상, 확실한 해결사 한 명은 분명 파리로서는 좀 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 공격 자원을 하무스랑 무한이, 오시멘, 세 명 다 보유하는 건,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한이보다는 저는 하무스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무스는 우리 파비앙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오면 일단 열심히 뛰거든. 악착같이 뛰어가지고 카바니가 예전에 그런 느낌으로 되게 팀에 되게 좋은 역할들을 해줬던 것처럼 하무스도 교체로 들어왔을 때 엄청 바쁘게 막 뛰면서 막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뭐 결승골도 넣고 그랬던 생각들이 좀 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무한이는 또 프랑스 국적이잖아요. 아, 그치. 하무스는 포르투갈이고. 그치. 그러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프랑스의 무한이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들죠. 이제 여기서 나폴리가 오시면 팔면은 콘테 감독 그 개막전부터 추린 입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면도 안 하고 짱 나가지고. 네. 아니 그럴 가능성도.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시멘이 만약 팔린다. 그러면은 콘테가 바로 이제 7이닝에 수염 안 깎고 그 초췌한 눈빛으로 개막전부터 나오지 않을까. 예. 아 루카쿠 그래 루카쿠 얘기가 있지. 예. 그 나폴리는 이미 센터백 라파마딘 알라베스에서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레알 선수비수 네. 그리고 저기 스피나촐라를 데려. 스피나촐라. 예. 나폴리는 이미 그렇게 오피. 아 콘테 오시멘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루카쿠 하긴 이제 콘테 밑에서 뛰는 루카쿠는 항상 이제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았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루카쿠 얘기가 이제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루카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요거예요. 지금 이강인 선수도 지금 이 딜에 엮여 있다는 얘기가 디마르지오 쪽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서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빅터 오시멘에게 관심 있는 구단은 파리 생제르맹이고 오시멘 역시 팀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오시멘 에이전트가 파리에 방문을 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를 끼워서 거래하는 걸 선호를 한다. 근데 그 스왑딜 옵션 대상이 솔레르 그리고 무키엘레 여기에 이강인. 근데 나폴 이렇게 중요한 건 나폴리는 오직 이강인이다.
그래서 뭐 오시맨 지금 관심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유럽에서 선수 생활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디데인지 뭐지 이강인이 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나폴리하고는 이적설이 좀 있었죠. 이강인 선수가.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루머가 사실이라면 나폴리가 이강인에게는 진짜 관심이 좀 많은 거긴 할 것 같긴 한데요. 슈퍼소는 슈퍼콘 이분께서는 352 레지스타 혹은 옆자리인데 레지스타 맞기에는 너무 후방이고 이강인 사실 공격적으로 할 때 더 잘하는 선수니까 로봇카가 더 잘 어울리고 활동량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강인 플레이 스타일이랑은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3-4-3의 윙어 정도가 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 지엘린스키 대체자 메짤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고 지엘린스키가 이제 인테르로 갔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강인 얘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강인도 지난 시즌에 합류를 해서 파리가 팔까? 아 그리고 이렇게 내놓을까? 트레이드 대상으로 나도 안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보면은 어쨌든 솔레르랑 무키엘레 이강인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솔레 좀 아쉬웠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근데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여준 게 있고 스쿼드 멤버로서 저는 쓸 수 있는 가치가 꽤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무키엘레는 아예 안 썼고 사실 저기 장코치님 3-4-3 하면 최적화이긴 합니다. 아 3-4-3 하면 최적화이긴 합니다. 오 이번 이번에는 또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뛸 때 되게 그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좀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런 한국적인 마케팅도 되게 그쵸. 그때 당시에 잘 됐었고 어쨌든 선수가 정말 잘해준 것도 맞고 말씀해준 것처럼 한국에서의 마케팅 효과도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한국인 선수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나폴리가 이제 선수 끼운 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투표해볼까?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개피셜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좀 용어가 그러니까 장피셜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피셜. 일단 초반 투표 기세에는 지금 반대표가 지금 엄청 많아요. 뭐 프리미어리그 뭐 지금 1000억 뭐 요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엄청 구체화된 딜은 아닌 것 같고 반대인 데가 많네요. 저희가 이제 그 디마르지오 소식이고 하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저 가이에슐리님이 올려주셨거든요. 아, 가이에슐리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그래도 챔스 나가는 팀이 좋다. 콘테 축구 보기 싫다. 콘테에 대한 약간 그 반감도 있으실 수 있지. 네, 새벽 4시에 콘테 축구 보는 거 힘들다. 굳이 이탈리아를 왜 가냐. 스페인 중상위권 팀을 가는 게 낫다. 하긴 뭐 이제 언어적으로 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아마 새벽 4시 경기는 파리가 더 많긴 할 거예요. 라폴리보다. 맞아요. 파리 진짜 시간대 극악이거든요. 우리 시간대는 사실 파리가 좀 더 힘들 거예요. 아 팀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또 옮기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긴 그 적응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 인자기 정도 감독 아니면 반대다. 자,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자, 남준 반대인 데가 77%. 잘 어울릴 뜻은 22%. 네. 세리에 중계권 지금 스포티비죠? 에.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중계권 관련해서는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계속 스포티비에서 세리에를 했었죠. 1년 더 뛰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 것 같다. 리그로 치면 프랑스보다 이탈리아. 뭐 사실 경쟁력적인 측면은 그렇죠. 예, 이탈리아가 어쨌든 개수나 이런 걸로 지금 세리에 개수 1위잖아. 예. 그리고 매 시즌 지금 보면은 유럽 대항전 결승 이탈리아 클럽들이 엄청 가고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잘해 잘해. 예. 개인적인 제 의견도 이게 어느 팀으로 이제 이적설이 떴는지를 떠나서 저는 나폴리다, 콘테다 이거는 그걸 떠나서 그걸 생각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어쨌든 파리에 온 거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바로 또 팀으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파리에 좀 더 남아서 왜냐면 저는 이강인 선수 파리에서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막 뭐 적지 않게 기회를 저는 잡고 있다 보거든요. 이거는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괜찮다. 파리에서 입지가. 자, 그래서 이강인, 지금 오시맨 관련 딜에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자, 그 다음은 엄지성, 오피셜! 아유, 축하드립니다, 진짜. 진짜 많이 원했대요. 저 얘기 들어봤는데, 스완지가 진짜 엄지성을 많이 원해서 10번의 등번호를. 그러니까. 예, 엄지성 선수가 달았습니다. 자, 기성용 이후에 또 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이제 스완지 시티를 이제 방문하게 됐고. 자, 광재FC. 국제 통관 조건. 자, 곤살로 프랑코 이어서 엄지성 선수가 갔고. 자, 그가 우리에게 속도와 창의성을 가져다 줄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뛸 수 있고, 친선 경기에서 그것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이제 엄지성 선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기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중앙적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뭐 이런 거 또 이종용 감독이 이제 굉장히 잘 이제 튜터를 했을 거기 때문에 엄지성이라는 플레이어가 예전에 볼 때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흥철이가 얘기했듯이 EDM 아닙니다. EDM 아니에요. EOM입니다. EOM. 네. 자, 10번 달았고요. 설렌다. 근데 10번이라니까 진짜. 맞아. 아이슬란드전 때 이제 그 A대표팀 데뷔골 넣었지. 그렇죠. 그때. 네. 자, 그래서 광주 야 108경기나 뛰었구나. 20골. 야, 나이 생각하면 진짜 엄청 많이 뛰었네. 여기 나오네. 기성용 이후 스완스에서 뛰는 첫 한국인이 된다. 아, 근데 기성용도 광주잖아, 참. 맞네. 출신이. 아니,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 그 스완지 인스타를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더라고요, 스완지하고. 그래서 이제 엄지성 선수가 좀 잘해주길 뭐, 바란다. 당연히 스완지 쪽에서도 기성용 선수 인터뷰가 좀 궁금할 거고. 그래서 기성용 선수도 격려해주고, 스완지가 어떤 팀인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되게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아요. 네. 스완지 팀 3,000원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제 추메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특히 이제 유럽은 굉장히 이제 위험 요소가 많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원이 형과 유럽은 사실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 그걸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 잉글랜드는 안 돼.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기성용 선수의 간단한 기성용 선수가 그리고 그때 리그 우승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엄지성 선수 이적은 너무 축하하고 엄지성이 직접 뭐 밝히 뭐 그런 거 없나 보네. 엄지성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아니 그냥 그러면 제 걸로 그냥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간단하게 남겼네요. 스완지 시티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스완지 팬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곧 만나요라고 얘기를 했고 광주 뭐 아마 이런 그냥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을까. 예. 자 그래서 스완지 시티 엄지성 오피셜 뭐 너무너무 축하하고 네. 근데 엄지성 선수가 아직 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이제 못 가서 그쵸, 다음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스완지 유튜브는 저희가 틀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저작권이 또 있기 때문에 그쵸, 영상은 저희가 볼 수가 없고 못 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엄지성 선수의 스완지 시티 이적은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쿠팡 플레이가 챔피언십 중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가 경기 픽을 해서 중계할 수는 없고 현지에서 제작되는 제작되는 경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배준호 선수 데뷔전도 그때 스토크시티 중계를 했었고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로 갔기 때문에 스완지가 이제 제작되는 경기면 아마 쿠팡 플레이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자유시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이제 쿠팡 플레이로 그렇죠. 네, 리그 한 경기도 시청 가능하고요. 기성용 선수 이제 도움 받았다라고 하고 또 한 명의 지성이 잉글랜드 무대로 건너갔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카페를 저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신루형 소식인데. 자, 신루형이 아니죠. 신우형입니다. 아, 신우형. 그렇죠. 신우형이죠. 맞아. 신루형은 네. 우리 저기 누네스. 네. 네. 신우형 관련 최근 소식. 자, 에밀 스미스로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거절했고. 아, 오퍼를 좀 더 향상된 것에 대한 이제 논의를 진행 중이가네. 1군 출전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텔레그래프는 풀럼 오퍼 거절 똑같은 얘기네요. 다시 시도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관심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결국 신우영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크리스탈 팰리스랑 풀럼 이 두 팀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네일슨도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일슨도 지금 여러 팀들 링크가 있거든요. 네일슨이 제가 봤을 때는 팀이 좀 더 많이 링크가 돼요. 많은 팀들이. 그리고 풀럼 40파운드까지 비드 생각 있고 뭐 진짜 잘 맞추는 ITK는 뭐 요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로우 소식보다는 이게 미켈 메리노 때문에 메리노. 지금 아스날이 메리노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로사르나 조르지뉴 같은 이가 검증되고 좀 베테랑을 영입을 원하는데 그 대상이 미켈 메리노다. 그래서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이 영입 플랜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 금액이 투대되지 않는 선에서는 아마 미켈 메리노가 이제 가능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칼라피오리 얘기는 뭐 이제 아스날 계속 있었고. 뭐, 그렇죠. 니코 윌리엄스 얘기 아스날 있고 근데 바르셀로나랑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좀 세가지고 굉장히 세죠. 그래서 오피셜은 누노 타바레스가 라치오 임대 갔다는 것 로콘가가 세비야 임대 갔다는 거 그리고 루머는 스미스로 플럼 그쵸. 혹은 크리스탈 팰리스 리스네스 여기 나와있네. 크펠 웨햄 브라이튼 자 산티아우나는 마르세유는 은케티아 영입에 대한 진전이 이렇다. 뭐 아스날 팬들은 은케티아는 뭐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마르세유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그리고 디마르지오 이강인 얘기는 저희가 아까 봤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마르세유 얘기가 좀 있는데 초기 오퍼는 일단 거절됐다라고 해요. 이거 저희가 트위터로 한번 볼까요? 비슷한 얘기네.
마르세유에 대해 마르세유의 황희찬에 대한 입찰은 거부했다. 입찰가는 2,100만 파운드였지만 울브스는 매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양하게 뭐 어디에서는 뭐 나포세일이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말이 근데 딱 그 뜻인 것 같아요. 리암 킨이 울버햄튼 쪽 소식 많이 다루는 기자인데 이게 지금 이 메시지로 어쨌든 울버햄튼은 진짜 안 판다. 아, 우리 황희찬 안 팔아. 왜? 우리의 핵심 자원이니까. 이런 반응을 지금 보낸 것 같아요.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팬은 아넬 아메드 호지치에 대한 소식이 있나요? 이제 FM 본 적거든요. 아, 저 선수, 네. 저희 셰필드 센터백. 네. 공평하게 말하면 2,500만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풀 발리보 이거는 이제 울버햄튼 공개죠. 네. 늑대라고 적혀 있네요. 네. 아니 황희찬 근데 이제 황희찬 이적에 관련해서도 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살짝 좀 나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글쎄요, 뭐 사실. 선수로서의 나이나 뭐 커리어를 봤을 때는 마르세유가 울버햄튼보다는 그 이번에 마르세유가 지난 시즌 성적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 전에 리그왕에서의 성적을 좀 평균적으로 매겨보면 그리고 무엇보다 데체르비 감독이 왔잖아요. 그렇지. 데체르비가 온 것도 커. 데체르비가 또 가고 이전 지난 시즌이 아닌 그 이전으로 봤을 때는 마르세유의 순위권이 그래도 계속 리그왕에서 상위권, 중상위권 경쟁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아마 선수 본인으로서는 마르세유로 가는 게 내가 유럽클럽 대항전에 나가기에는 좀 더 메리트가 많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대체르비가 있으니까. 이거 저희 투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나이로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가 지금 나이 때면은 이번이 아니면 이적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 황희찬의 입장에서는. 자, 이것도 설문조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지도 좀 궁금해서. 이건 진짜 좀 궁금해요. 대체르비의 마르세유로 가자! 혹은 친근한 울버햄튼의 남자! 근데 오늘도 저기 그 울버햄튼에서 어쨌든 토모라는 이탈리아 팀하고 경기할 때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 아, 그래서 포덴세가 그 주폭 날렸다며! 포덴세가 그 인종차별 안에 아마 맞나? 아무튼 그 선수한테 주먹을 날려서 퇴장을 당하고 그 게리오니 감독이 황희찬 선수에게 너 계속 뛸 수 있겠니? 물어볼 정도로 구단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줬다는데 또 황희찬 선수가 괜찮다고 풀타임 뛰겠다고 해서 심지어 주장한 데까지 차고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다 마쳤대요. 오, 좋은데요? 여기 저희가 이제 또 포덴세 좀 빨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또 그림판으로. 그림판? 예. 네. 아, 그림판이죠. 예. 네. 저희 이제 포토샵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포토샵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 그림판 뭐 좋지. 네. 자, 우리 자랑스러운 황희찬 형님. 대댄세. 대댄세. 예. 대댄세. 예, 대댄세. 킹댄세. 킹댄세. 예. 네. 킹댄세. 킹댄세 가자. 아, 근데 진짜 멋지다. 아, 이거 이번 일은 진짜 포댄스 멋지고. 예. 여기 포덴세 전용 유니폼을 울버햄튼에서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오니 감독님 이제 포덴세에게도 기회 좀 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그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뭐죠? 고트. 고트. 네. 아. 네. 대신에 여기 이제 가로치고 주먹. 주먹. 펀치. 네. 네. 주먹 고트. 아. 이거는 포덴세 고맙다. 네. 아. 우리 희찬이 형. 네. 우리 희찬이 형 야. 진짜 인종차별 그거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니 희찬이 형 인종차별 하는 새끼 죽통 돌려줘서 고맙다. 네. 하, 진짜 그 없애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없어지질 않아. 포덴스 네. 선수가 대신 또 이렇게 화를 내줬다고 하니. 그리고 울버햄튼 차원에서도 어쨌든 황희찬 선수에게 오늘 너 괜찮냐 풀타임 뛸 수 있겠냐 계속 물어봐줬대요. 네. 황희찬 선수가 와 그런데도 나 뛰겠다 해서 끝까지 경기에 뛰었다고 하는데 제가 울버햄튼 몰리뉴스 아니, 저기 그 몰리뉴 맞죠? 몰리뉴 스타디움도 어쨌든 가봤고 그 경기장 구단 역사 어느 홈 경기를 갈 때마다 그 경기장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에 황희찬 구역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황희찬 칸이 따로 있어. 거기 황희찬이 카타르 월드컵 때 입고 나왔던 유니폼이랑 울버햄튼 뭐 데뷔골 넣었던 어떤 사진 그 축구화 이런 게 다 있어. 레전드들도 코너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황희찬이 하나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구단 전체적으로 황희찬 선수를 굉장히 많이 이뻐해서 우리에게 황희찬은 정말 필요한 선수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네. 어쨌든 또 이제 한국 팬들도 황희찬 선수 보러 네. 몰리뉴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감독도 황희찬 선수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 많이 이제 그 뭐야 주전으로도 기용해주고 그리고 동료들이랑 뭐 구단 자체적으로도 황희찬 선수에 대한 신뢰나 애정이 되게 크다고 제가 취재했을 때 많이 느꼈거든요. 자 설문조사 종료하겠습니다. 오니 이 오늘 한 설문조사 중에 제일 팽팽해. 진짜. 46대
53. 53이야. 그럼 와. 1%는 뭐야? 1%는 저 99%란 얘기 아니야? 네. 아, 1%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인가? 뭐지? 아니, 정확히는 소수점. 아, 소수점이겠죠? 네, 네. 아마 그러겠지만. 네. 야, 이거는 그럼 진짜 팽팽하네. 울버햄튼 남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울버햄튼 남자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고.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이렇게 황희찬을 믿어주니까. 그리고 황희찬이 아. 어쨌든 적응이 이미 다 된 네. 리그고 팀이니까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46%의 마르세유 가자는 이제 대체르비에 대한 네. 이제 신뢰. 그리고 유럽 대항전은 상대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더 높죠. 예. 네. 마르세유 가는 게 맞다. 챔스 우승권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챔스권, 우승권. 아,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치, 팀이죠. 예.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이해가 돼요. 울버햄튼에 남아도 아 역시 그래 울버햄튼이 그만큼 많이 밀어주니까. 근데 마르세유에 가도 아 그래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갈만하지. 다. 이해가 좀 되거든요, 사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뤄본 소식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황희찬 네. 선수 이제 이적설 관련한 거 그리고 그 인종차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대댄세, 예, 대댄세, 예, 킹댄세 네. 예, 이야기한 것까지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그 저희 이렇게 약간 소통 느낌으로 하면서 기존의 정오 텐트랑은 좀 다른 방식 그리고 저희가 영상 찍어가지고 전달하는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가 일부러 투표랑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은 했거든요. 재밌다. 자주 했으면 좋겠어. 오 반응이 좋아요 다행히. 아 희찬이 형 소식이 너무 적어서 아쉽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딱 나온 건 요 정도밖에 없어서 네. 혹시 만약에 황희찬 소식이 다음 그 뭐야 이마트 하기 전에 뭔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때 또 네.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황희찬 선수 이정료는 뭐 참고로 이제 2,100만 파운드 얘기가 있었는데 뭐 2,500까지 아까 말씀하신 울버햄튼 팬분도 있었고, 예. 아, 제 인스타 돋보기요? 제 인스타 돋보기는 비공개입니다. 예. 그거는 예, 님들이 인스타 돋보기 보시고 이강인 얘기했습니다. 예, 네. 이강인 얘기했고, 예. 정우 텐트랑 이제 다른 점은 저희가 뭐 설문조사도 좀 많이 하고 최대한 채팅창 좀 많이 보려고 하고 나중에는 전화 연결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시청자 참여. 방송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네, 딱 트랜스퍼 이슈만 다루는 거고, 이거 무엇보다 네. 카페 활용. 네, 저희가 이제 네. 카페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카페 소식들도 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음흠.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소식을 저희가 이제 또 다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왜이라는 건 별로인 것 같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 2회. 2회. 예, 네. 주 2회입니다. 왜이라는 거 별로니까 주 2회. 2회. 시즌 들어가면 이 코너 폐지인가요? 일단 생각하는 건 프리시즌 때. 이적 시장까지. 네, 네. 이적 시장까지 저희가 하고 그리고 이적 시장은 사실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도 좀 지속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고 이제 아마 이적 시장이 끝나면 이제 이마트는 다음 시즌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이제 할 거고요. 일단 인정해준다. 계속해보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무슨 요일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일단 화요일이랑 목요일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K리그 당연히 합니다. 합니다. K리그에 네. 이제 뭐 좋은 소식. 왜냐면 K리그도 지금 이적시장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7월 네. 한 달 또 계속 있으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그냥 클립으로 올라가나요? 이거 PN이 어떻게 올라가나요? 저희 통클립으로 올라갑니다. 예, 통클립으로. 어우, 60 넘은 우리 누님이 또 오셨네요. 공유차관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달순에 나오셔서 이 방송은 젊은이들이 많다고 해서 60 넘은 할매 아닙니다. 누님이죠. 누님. 예, 네, 보물창고 누님 환영합니다. 저희 정우에 이렇게 화목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 이런 한국인 선수들 얘기하는 것도 보시고 해외 축구 얘기하는 거 보시면 예, 네, 좋지 않을까. 예. 밥 먹으면서 진행. 근데 밥 먹으면 이게 사실 좀 집중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예.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이제 좀 간단한 걸 먹을 때 아, 뭐,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는 저희가 항상 오프닝 토크를 이제 네. 좀 할 거거든요. 그 오프닝 토크 할 때 뭐 이제 가볍게 뭐 햄버거나 이런 것 정도 먹을 수는 있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이적시적을 진행하기에는 아, 좀 애매하지 않을까. 네. 네. 낮술방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버풀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이제, 들려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북의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혹은 종인형이 나왔을 때 아스날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면 저희가 이제 그 낮술 방송으로 술은 그냥 먹으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으로 때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물창고 누님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네. 자, 어쨌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혹시 시간 되면 양하나 시간 맞을 때 뭐 특별 게스트로 한 번씩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근데 계획은 없고 양현 아나운서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스케줄 바쁘십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 첫 번째로 진행한 이스타 마곡 트랜스퍼 이마트 1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혹시 점심 안 드신 분들 있으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예, 점심 드신 분들 있으면 소화 좀 시키고, 이제 오후 일정 잘 소화하시고, 저희 이따가 5시에 히든 풋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